정부는 더욱더 긴장감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9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80대 고령이라는 점 등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조치로 29번 환자가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을 정부는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 또 해당 병원 관계자들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폐렴 환자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29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옵니다. 역학 조사 등의 조치를 서두르고 감염원과 동선을 확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걷어내고 병원 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2차 우한 교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지 않은 격리 기간 동안 생활의 불편함을 견뎌낸 교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격리 생활을 꼼꼼히 살펴주셨던 정부의 합동지원단과 특별히 교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아산과 진천의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본의 크루즈선 내에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우리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우한 교민들이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갔듯이 크루즈선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무사히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중국인 유학생들의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강에 앞서서 격리 대책을 비롯해서 세심한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더욱 면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